녹음이 짙게 물들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이는 5월을 맞이해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곳이 있다는데요. 도심 속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출발해볼까요?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용인의 노고산. 그런데 숲 한가운데에서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걸까요? 볼록 나온 배를 보아하니 아, 바로 임산부였네요. 이곳은 임산부들의 태교를 돕기 위해 마련된 태교 숲길. 그늘 밑에 누워 뱃속 아기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듯하네요. 지금 25주 4일 됐어요. 되게 길도 임산부가 다니기에도 부담없이 돼 있고 되게 음영 같은 것도 많이 흡수되는 것 같고. 친환경 목재 데크를 이용해 만들어진 산책길과 푹신푹신한 바닥을 위해 야자 매트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숲에서 태교를 한 임산부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반대로 태아에 대한 애착도는 증가했다고 하네요. 준아, 저기 다섯째 자리 있다. 나와봐. 태아는 엄마의 기분과 외부 자극도 느끼게 되니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것. 태교 상식과 임산부 몸의 변화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까지 있어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는 임산부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우리도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길을 걸어다녀요. 넓은 들판에서 신나게 뛰노는 반려견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우와, 그 크기는 무려 축구장 면적의 절반 정도. 야외에서도 늘 목줄에 묶여있어만 했던 반려견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눈에 띄는 것은 중대형견과 소형견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중형 대형견이에요. 40cm 이상, 40cm 미만은 소형견. 몸높이 40cm를 기준으로 중대형견과 소형견이 나뉘는데요. 40cm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 중형견으로 들어가세요. 대형견에서 이제 드디어 입장! 답답했던 목줄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신나게 뛰어다니네요. 자주 오는데 꼬리 흔드는 거 너무 봐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무료로 시민들 위해서 개장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애견하고 같이 활동하고 주말에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금세 친구가 되어 다 같이 뛰어다니고 오르락 내리락 재밌는 놀이 시설까지. 반려견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지상낙원. 그런데 이분은 바로 용인 시장님. 반려견들이랑 와서 놀이기 어떠세요? 일부러 검색해서 와봤는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시고요. 하루 종일 노느라 지친 반려견들의 목을 축이기 위한 음수대와 깔끔한 뒤처리를 위한 애변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농촌 테마파크 무료로 이용이 되니까 가서 즐기셔도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테마파크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곳이라는데요. 자, 옛 농기구를 체험해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시계도 매보고 맷돌도 갈아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들도 있습니다. 버섯은 꽃하고 다르게 여기가 전체가 다 뿌리고 이게 바로 씨를 날리고 피는 꽃이에요. 얘가 얘를 어떻게 부를까? 친구야? 아빠야, 아빠. 우와, 힘이 있다, 힘이 있어. 간지러워요. 이제 하루 그냥 놀러 오기 피크닉 장소는 딱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자연과 함께하는 용인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